오늘 오전 9시 38분쯤 서울 송파구 방위동에 17층짜리 오피스텔 6층에서 불이 났습니다.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82명과 장비 23대를 동원해 진화에 나섰습니다. 불은 약 2시간 만인 오전 11시 41분쯤 꺼졌습니다. 이 불로 오피스텔 주민 등 8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14명은 현장 처치 등 조치를 받았습니다. 소방당국은 잔화 정리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 파악에 나설 방침입니다.